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로버트의 신작 바즈 부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. 바즈 부스트는 세 개의 아날로그 부스터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입니다. 확장 소켓 세트를 사용하면 어느 방향에서나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. 바즈 부스트는 다른 페달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실제로 튜너를 대표하는 폴리튠 같은 경우도 이 전원을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을 받고 그죠. 이 아웃풋 소켓이 하나가 더 달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브도 그렇고 부스트도 그렇고 튜너도 그렇고 이 전류량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. 거기다가 이제 파워 케이블 하나를 더 연결해서 다른 이펙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이 제가 설명해서 다른 이펙터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보조 배터리 같은 애냐 그런 건 아니고 네네. 네, 역시나 전원을 공급 받은 상태에서 그걸 또 이렇게 다른 이펙터에다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점프라고 뭐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? 그렇죠. 네. 이 저희가 이 그로버트의 이펙터들을 이전에 싹 다루면서 코러스도 그랬고 드라이브 류들도 그랬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그 물류팀에 있는 직원 한 분도 이 리뷰를 보고 자신이 원했던 스타일의 코러스 사운드다. 이 워낙 존 프루시안테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가의 코러스였는데 사운드 테스트 해보더니 사가셨어요. 그만큼 이 그로버트라는 브랜드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멋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. 부스트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. 모드, 플랫, 미드, 트래블 세 가지 부스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플랫은 골든 레전드 및 다른 시리즈에서 알려진 플랫 부스터 스타일이고요. 미드는 주파수 대역이 상단과 하단을 대폭 차단하는 미드 부스트 스타일입니다. 트래블 부스트는 1976년 폴란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게르마늄 트래블 부스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. 부스트 레벨을 조절합니다. 네.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 볼륨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요. 모드를 변경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죠.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플랫부터 가봐야겠죠. 네. 좋습니다. 약간만 낮출게요. 네. 근데 질감이 엄청 깨끗하죠? 그렇죠. 이전에 저희가 이 크로버트의 이 듀얼 페달 시리즈들 다뤄보면서 이 튜브 스크리머의 이렇게 부스터, 그죠? 클론 센타우르의 부스터. 아마 이 골든 레전드가 이 클론 센타우르 복각 페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스트를 밟아 보면서 저희가 그때 그 성능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네. 시간입니다. 일단은 모드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미드 부스트입니다. 미드부스는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. 오, 미들이 저도 이제 보통 연주를 할 때 앞서서 만나봤던 플랫 스타일이나 이런 미드 부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트래블 부스트까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부스트 중에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약간 미드 부스트 쪽이 제
개인적인 취향이거든요. 은청 씨는 네. 두 가지 모드 중에서 어떤 사운드가 좋은지. 저는 일단 세븐까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, 트래블도 한번 가보고. 왜냐하면 트래블이 나왔을 때 또 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일단 한번 들어보죠. 뭐야 이거? 씨 완전 이건데? 와 이거 이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기억이 떠오르냐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말하는 광주의 기억 아. 그 문기타 네.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네. 자신의 악기 컬렉팅에만 관심 있으시고 판매는 전혀 하지 않으시는 아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 시리 오리지널 이제 빈티지 악기들을 다 물려서 그쵸, 그쵸. 쳤을 때 저는 그 빈티지 앰프랑 빈티지 기타만 써도 이제 좀 나오는 그게 있는데 팬더 빈티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약간 그 바스러지는 맛이에요. 맞아요, 그 맞아요. 약간 지글지글 타는 맛이 있는데 이 지금 모던한 기타가 갑자기 네? 빈티지 기타로 변해버렸어요, 지금. 와 이거는 이게 또 뭐까지 되냐면 좋습니다. 제가 이래서 세계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. 은총 씨의 선견지명에 박수를 보낸다. 트래블 보드를 들어봤어야 되는 거네요. 저도 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운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트래블 부스트에 있어요.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. 한번 해볼게요. 그 네. 부스터를 끄고요. 네. 시계지를 이제 물려서 지금, 세 가지 모드를 네. 한번 네. 다 12시입니다. 네. 12시인데 플랫부터 한번 가볼게요. 네. 제가 같은 리프를 쳐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
좋습니다. 예, 워낙 저희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브랜드의 부스터긴 하지만 요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. 와,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굉장히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평소에 자신이 굉장히 플랫한 부스트를 고집하시는 연주자들 요거 구입하십시오. 요거 하셔서 플랫하게 쓰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 한 곡 정도 좀 이렇게 예전 빈티지스러운 사운드를 원하면 트랩을 쓰셨다가 이렇게 솔로 할 때 뭐 팍 밀고 나가고 싶다. 미드 부스트 쓰셨다가 심지어 나는 정말 빈티지한 트래블 부스터를 즐겨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도 구입하십시오. 구입하시면 그렇게 쓰시다가 빈티지하게 쓰시다가 어떤 때는 그죠 반드시 플랫한 부스트가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토글만 내려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.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. 최근에 이제 부스터들이 좋은 부스터들이 많이 네.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부스터 페달을 한 3개 정도 세팅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앰프 사운드적인 그런 질감과 여러 가지 것들 다 이득을 챙겨서 가고 그러면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저 몇 개만 딱 선택하면 오히려 세팅이 그죠, 끝나지 그죠?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그러니까 네. 예전에는 그 꽤 괜찮은 부스터를 앞단에 박아놓고 그 뒤에 뭐 이렇게 드라이브 페달, 네. 오버드라이브 페달, 뭐 디소션 페달 아니면 오버드라이브도 뭐 이거 이런 타입의 페달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 부스터가 워낙 좋은 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를 지금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얘를 단독으로 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플랫 하나 두고 네. 플랫 뒷단에 똑같은 얘인데 빈티지 세팅을 하나 해놔요. 그렇게 제일 끝단에 미드 세팅으로 해놓고 두는 거예요. 네. 이 부스터를. 네. 그래서 미드 세팅은 솔로 했을 때 딱 밟고 끄는 정도 앞에 플랫 세팅은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올리는 아니면 제 뒷세팅을 뭐 플랫으로 해서 볼륨을 그렇죠? 확 네. 올리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. 나는 이미 톤이 완성돼서 미들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. 뭐 그랬을 때 뭐 또 가능할 것이고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빈티지 트래블 세팅 딱 해놓고 어떤 딱 특정 곡에서 뭐 바른다거나 아니면 나는 아니야. 나는 완전 그 이 트래블 세팅으로 이거를 다 잡아서 갈 거야.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. 이 부스트 페달이 지금 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이것도 진짜 완전 올라운드고 이거 올라운드네요. 트래블 사운드 들으니까 저는 그 존 프루시한테도 진짜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는 갑자기 또 그게 궁금해졌어요.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필이님과 제가 굉장히 깁슨 매니아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57 블랙 뷰티나 57 골든 탑의 얘를 트래블 모드에서 물리면은 와 무슨 소리가 날까? 굉장히 더 막 쫀득쫀득하고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?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. 멋있습니다. 은철 씨 먼저 그로보트 바즈 부스트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? 네, 한 주평 드렸습니다.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드릴게요. 이거 치는 순간 바로 그냥 광주의 문기타 사장님이 생각이 났어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문기타 사장님은 아유 흉내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라고 뭐 말씀하실 네.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장비를 다 살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너무 비싸요.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전만 됐어도 빈티지 기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. 인생의 기타 하나라면.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이 물론 요즘 자동차 가격도 비싸졌지만 진짜 요즘 비싼 자동차 한 대 값이니까 차라리 이걸로 맛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래블 모드 하나로 값어치를 다한다. 물론 이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부스트입니다. 하지만 요 트래블 모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그로버트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겠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